안녕하세요. 전국의 맛집을 소개하는 힐링 여행 OTSTV 영어 마스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잔디 정원, 분재환, 카페 테라스, 중식당, 수산동 만리성에서 짬뽕 먹방 촬영합니다. 이곳은 분재화원 미니 수목원입니다. 자, 저랑 함께 식당 뒤편에 카페 테라스로 가시겠습니다. 저기 멀리 구월동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 선촌 아파트가 보이네요. 다음에는 낮에 한번 와서 맛있게 먹고 낮에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만리성 1층 카페 테라스입니다. 만리성 주차장 야외 정원 데크입니다. 자, 이제 2층 만리성으로 올라가 볼까요? 수산동 만리성 홀입니다. 2층 홀에서 1층 마당에 있는 잔디 정원이 보이네요. 여기 한번 앉아볼까요? 저희는 짬뽕, 탕수육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배고프네요. 만리성은 조용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미팅을 할수 있는 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산동 만리성 짬뽕 탕수육 정말 맛있어요. 따봉! 식사를 하고 2층으로 내려오면 미니 수목원, 잔디 정원, 카페 테라스, 볼거리도 많아서 정말 좋네요. 남동구 수산동 만리성 최고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짬뽕 탕수육 먹방은 1편을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산동 맛집 마리성 재미나게 보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 여행. 픽업, 명사, 차 정보,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 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